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린 벤자민 웨스트란 소년이 물감이 된 병몇 개를 발견하고는 여동생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을 쯤에서는 의자와 책상과 마루바닥에 물감의 얼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더럽혀진 것을 보고서 어머니는 그림을 집어들고서 어머, 내 동생이구나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어린 아들의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벤자민 웨스트가 25세가 되던 해, 그는 영국 조지 3세의 역사 화가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술가가 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그날 우리 어머니의 키스가 나를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잘못을 찾아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넘어서 그곳에 있는 창의력과 사랑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좋은 점을 볼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